절대 뭐, 다시 회귀할 수 없어. 막 이런 기대는 있었지만 정말 바뀔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미국은 좋은 나라다, 착한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반미 얘기를 감히 할수 없었잖아요. 일어난 변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일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요번에 변화를 안 주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제 바뀔 때가 됐나 보다. 뭐, 자꾸 두드리면은 열린다고. 누구든 변화하는 세대에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참 냉정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거 이러한 어떤 세대 교체 바람이 일거에 일어났던 거죠. 한국의 3040은 유신과 80년대 민주화 투쟁,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기를 거치면서 민주의식을 키우며 살아왔다. 이른바 민주화 세대로 불리지만 다른 세대들로부터는 지나치게 이념적이며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스스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다 개인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데, 이른바 한국을 바꾼 세대, 그들이 말한다. 우리가 이게 과연 변할 것인가? 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100% 확신, 이게 없는 상태로 살다가, 왜냐하면 늘 당해왔기 때문에 없이 살다가 요번에 해내는 걸 보면서 정말 희망을 갖기는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변화는 끊임없이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우리 선배 세대부터 이 추구해온 바가 이제 조금 작은 변화를 실현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뭐 반유신 데모도 해왔고, 그 80년대는 또 뭐 서울의 봄인가 그것도 겪었지만 그게 다 그 변화의 욕구였거든요, 젊은 세대들의. 근데 그게 그때 다 꺾였어요. 꺾이고 이제 저희들은 그러면서 그때 기성세대에 대해서 왜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느끼면서도 왜 같이 동참을 못하냐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미 이제 기성세대가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런 욕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제 그 기성세대 입장에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얘기, 요구를 하지만 저건 안 될 거다. 옛날에 일례를 보면은 저게 된 적이 없어. 어차피 저건 외침일 뿐이지 저거는 시대 흐름하고 다른 거야. 근데 막상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좀 그 쇼킹할 수도 있지만은, 아, 이제 바뀔 때가 됐나 보다. 뭐 자꾸 두드리면은 열린다고. 그런 점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낀다는 3040. 하지만 불안한 시각도 없지 않다. 지금 이 변화 자체도, 일어난 변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일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에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그 갑자기 어느 순간 순식간에 50대, 60대가 배제되는, 기존의 기성세대가 배제되고 20, 30대 내지는 그 새로운 그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갑자기 세계 전면에 부상하면서 이제 어떤 단계적인 변화를 거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변화를 거치고 또 새로운 이제 변화를 이제 창출한 세대조차도 이런 변화에 익숙해지, 아직 제가 볼 때 적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변화된 상태라는 것이 과거와 다른 그 방식, 다른 이념을 가진 것 뿐이지 어쩌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를 또 한번 반복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아직도 있거든요. 변화가 빨랐나요? 아, 전 빨랐다고 생각해요. 전 좀 다른데요, 생각이. 저는 불안하다거나 하고 빠른 게, 그 저 50대, 60대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가 30, 40대가 잡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단순하게 어떤 개인권을 뭐 뺏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좀 더 공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하면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정직하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훨씬 이런 룰 자체는 빨리 뭐 어떻게든 하든지 급격하게라도 만들어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뭐 과격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때는 막 민중주의다 막 하면 나가고 한때는 민족해방이다 막 나가고. 근데 지난 그 80년대를 90년대 초반에 저 스스로 반성해 봤을 때 내가 유행에 민감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무현이 유행이면 안 된다. 노무현으로 표현되었던 이 변화가 유행이면 안 된다. 사회에서 차분차분 준비되어진 그 무언가의 역량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유행으로 휙 따라가는 것이면 참 불안하다. 그래서 그 사회 자체가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축적된 상태에서 내지는 그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상태에서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한다는 측면에서 불안하게 느끼는 건데 최근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검증 과정 내지는 시행착오 과정 없이 어느 갑자기 손바닥 뒤집지 확 뒤집어졌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나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이거 일어났던 세대 교체 바람이 일거에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그 변화가 급격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지 뭐 이 변화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리고 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충격을 주고 좀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피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슨 왔다 갔다 어디 조금은 다르면서 조금은 같은 3040. 하지만 비혼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는 강했다. 지난 대선은 평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 개혁과 사회 변혁에 대한 열망을 표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도 희망을 느끼고 있다. 오자마자인데. KBS가 전국의 20대에서 60대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3040의 82.7%가 희망적이라고 답했다. 5060에 비해서 높은 수치다. 대선을 겪으면서 그때 막연하게 그 남편 따라서 투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전에는 뭐 대충 뭐 신문 보고 누가 좋다 뭐 누굴 찍어야지 그리고 남편과 같이 의견을 통일해서 가서 찍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대통령을 검증해보고 찍자 이런 그 생각이 있었고 그 제 나름의 그런 것들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뭔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그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예 변화하지 않을 거야 뭐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변화할 거야 그런 희망 같은 걸 갖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선거하기 전에